There'll be days when nothing is going your way and anxiety takes you to space when you just need 오염되지 않는 섬진강이잖아요. 네?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어업 활동해서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보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큰 자부심이잖아요. 어디 오염된 데서 잡아가지고 팔거나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 다스기 그거 못 써, 그 사람 물고기 못 써, 보이지 않는 욕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걸 항상 드시는 분들이면은 아이고 다스기 잘 먹었다고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진짜 거기에서 힘이 나고 보람이 생겨요. 모셨다고 우리 아들 빨리 내가 너 선생님 옆에 좀 앉아. 선생님도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왔어요. 와. 대금 인사 좀 드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도. 아유 코믹하게 그냥 코미디도 하시네. 아유 아니 잘생겼다. 아니 생긴 건 그냥 아니 잘생겼다. 심성이 이뻐요. 항상 야 때문에 제가 웃어요. 아버지 이 가업 물려 받으시려고? 아이 그럼요. 당연하죠. 예. 괜찮은 건 안 돼. 아이 당연하죠. 생각 잘했네. 이 섬진강의 그 무궁한 자원과 그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켜오는 그런 고집을 섞어서 더 큰 부화가치를 창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야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섭다. 야 믿고 맡겨도 되겠네. 아버지는 좀 더 지켜본대요. 이제 물려주긴 하는데 이제 책임감을 주려고. 아버지는 지금 몇십 년을 그렇죠. 여기 몸담고 작업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. 거기 서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진짜 힘드시겠더라고요. 그게 힘들어서 자식이 잘 해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죠. 네.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그냥 임시를 떠도 되겠네요. 저는 여기 풀이 내려볼까 하고 와봤는데 네, 네. 안 되겠어. 그냥 갔다가 네. 이거 먹을 때나 올게요. 네, 네. 여러분도 아시죠? 섬진강 네. 하면은요 네. 다슬기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럴게요. 그다음에? 아니 이 가족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. 네, 네.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유머스러우시면서도 정말 잘 사셨네요.